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강좌 노병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민수기 제2부와 제3부, 곧 38년 광야 방랑기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제2부는 13장부터 19장까지 걸친 이야기인데요. 민수기의 허리에 해당되는 이 단락에서는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한 믿음의 실패 사건과 그로 인해 시작된 38년간의 광야 방랑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우여곡절 끝에 바란 광야의 오아시스, 곧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남쪽 관문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될 수도 있었던 이곳은 오히려 그들을 다시 광야로 몰아내는 반환점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나안 정탐꾼들의 불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하는 가나안 땅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직접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2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정탐보고 후에 자신들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그들의 2차 보고는 매우 부정적인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강하고 견고하고 심히 큰 사람으로 평가했고 특히 전설적인 거인 종족 아낙 사람들까지 그곳에서 보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미 스스로 판단했고 평가한 후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죠. 악평과 절망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정탐꾼들의 악평은 백성들의 절망으로 이어졌고 그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까마득하게 잊고 인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는 불순종으로 귀결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보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광야 학교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정탐한 시간 40일을 빗대어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는 40년의 광야 시간을 그들에게 준비합니다. 옛 세대는 흘러갔고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는 광야 방랑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범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금송아지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은 40년 광야 생활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불평하던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길을 선택한 갈렙과 여호수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의 길잡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죽기를 반복하는 역사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에녹처럼 또 마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노아처럼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첫 세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로서 구별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반복되는 절망과 반면 또한 반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구원사의 이중구조를 어렴풋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은 직후 15장 후반부부터 민수기의 흐름은 갑자기 광야 생활로 접어듭니다. 38년 광야 생활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묘사하는 첫 구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직후에도 언약을 지킬 것을 재차 당부하셨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범하는 백성의 실패 사건이 이 광야 생활의 첫머리에 나옵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늘 방종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마치 실수가 잦은 아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님이 재차 당부하듯이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제발 방종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시작할 무렵 민수기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구원 이야기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백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은혜의 이중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의 원인이 되었고 이때 더해진 38년의 시간은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 긴 기간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담한 생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역사란 본질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유사한 죄악과 실수들이 반복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그 광야에서 잉태되고 출산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인간의 역사의 희망의 빛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는 38년 광야 생활 기간 중 유일하게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은 고라를 중심으로 한 반역 사건입니다. 이 한 사건이 38년 광야 시간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 38년을 설명하는데 이 한 사건만으로 충분하다는 듯 성경은 모든 시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레위의 증손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루벤 지파 사람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250명의 리더들의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리더냐? 왜 우리는 늘 그 밑에 있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없냐? 그래서 고라를 중심으로 반감을 품은 리더들이 요즘 말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 기록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얼핏 보면 회중들을 존중하는 것 같고 민주적인 주장 같지만 그 속에는 불순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반역의 동기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동기와 유사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일, 선악과 사건의 동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경계선을 넘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는 탐심과 의심이 그들의 영혼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동자요 레위 지파 가운데 한 명이었던 고라는 모세의 자리가 탐났습니다. 그리고 동조했던 250명의 리더들은 모세와 아론만 보였지 그 두 사람을 세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기의 발단은 탐심이었고 확산되는 힘은 무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 하와 그리고 아담으로 확산되는 죄의 경로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 사건으로 반역을 모의한 자 전부가 죽었고 회중에는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이때 아론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가로막아 섰고 백성 가운데 번져가던 전염병은 그때 즉시 멈추게 됩니다. 전염병이 멈추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47절과 48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는 징조를 통해 도전받던 제사장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제사장과 리더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운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다시 한번 공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숱한 원망과 도전들의 뿌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자리에 대한 경계선을 넘는 것과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도 이런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계선을 계속해서 침범하려 했던 악행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8장에서 레위인의 직무와 몫을 규정하고 지난번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처럼 정결하게 하는 제사와 언약을 다시 한번 19장에서 갱신함으로써 길에서 이탈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바른 길 위에 세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38년의 광야 시간은 짧게 요약되어 있고 광야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민수기 제3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주변 광야를 돌고 돌아 다시 38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흘렀고 회중의 대부분은 다음 세대들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백성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세대가 저물고 다음 세대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이 미리암의 죽음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긴 방황을 끝내고 조상들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빠르게 북진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21장에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첫 번째 전쟁인 호르마에서의 승리 이야기와 불평으로 인한 불뱀 사건,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요단 동편에 진을 치는 이야기가 21장에 약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도전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축복 이야기이고 두 번째 사건은 25장에 나오는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두 사건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이 발람의 조언을 따른 함정이라는 점에서 연속성 있는 같은 이야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또 이 두 사건 모두 이스라엘이 점령한 모압 땅의 지도층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부돌에 살던 술객 발람에게 복채를 주고 불러온 사람들도 모압의 왕과 장로들이었고 시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지도층을 음행의 죄에 빠뜨린 사람들도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미디안 여인들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은 단순한 일반 평민이 아니라 미디안의 유서 깊은 가문의 수령딸 고습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마지막 시험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매우 높은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인 도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폭풍 같은 모압 족속의 큰 시험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신의 산을 떠나오던 40년 전처럼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조사했는데 이때 계수된 12지파 이스라엘 장정의 수는 60만 1,730명으로 처음에 계수된 60만 3,550명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갈 준비와도 같았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의 도전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동편 정복전쟁이 31장부터 32장까지 다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모압과 미디안 백성들에게 복수하고 이 과정에서 이 함정을 조언한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어서 요단강 동편 땅이 완전히 정복되고 모세는 요단 동편 지역을 원하는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모든 정복전쟁이 끝난 후에 이곳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끝으로 33장에는 40년 전 애굽을 떠나올 때부터 지금 모압 평지까지의 대부분의 여정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34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새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법령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은 신명기와 같이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용으로서 참 잘 어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 신명기의 주제들을 미리 보여주는 서막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신 후에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제사장과 여호수아를 도와 땅을 분배할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끝으로 레위인의 도신 도피성의 기능과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통해 공동체를 재정비하고 마지막 맺음말을 끝으로 민수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실수를 반복하고 변덕스럽지만 진흙 같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년 광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역사를 세 편의 설교로 요약하고 있는 신명기를 읽고 그 구조와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이 열리는 경험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